요거 하고 시간 남으면 저거 워크북 빨리 매겨드릴게요. 자, 명령문과 감탄문부터 한번 보자.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잖아, 그치? 원래는 어떤 문장이냐면 주어가 이제 유인 문장이야. You are quiet 이렇게 쓰는 건데 you 빼고 여기 있는 동사를 원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정명령문일 때는 앞에 don't나 never 붙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 no 다음에 붙일 거면 no ing다. 그래서 no smoking, no swimming, no parking, no 다음에 나올 거면 ing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명령문, 여기 no parking 이런 거 들어가 있네. 경고문 같은데 명령문이 많이 쓰이는 거죠. 그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탄문 기억나시죠? What a 혁명 주동, how 형 주동. 자, 베리를 베리 리얼리 빼고 나서 남는 게 형용사밖에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how형 주동 쓰면 되지. 주어 동사 생략되고. 얘는 봐봐. nice school 명사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what a 형용 주동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명사가 복수형이다. 그러면 생략 가능하죠. 그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 how형 주동, what a 혁명 주동 외워주시고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명령문 만드는 방법 어떻게? you 빼고 동사 원형, you 빼고 동사 원형, you 빼고 동사 원형, you 빼고 동사 원형인데 please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맨 앞이나 맨 뒤에 붙일 수 있어요. you 빼고 동사 원형이니까 be 동그라미 해야 되겠지. 얼른 동사 원형이 아니잖아. 그죠? 여기도 not이 아니고 do not, don't 붙여야 된다 그랬잖아. don't나 never 붙여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no parking, no 다음에 ing 올 수 있다 그랬지. 자, 2번도 잘 봐봐. great singer, 형용사 singer, 가수, 명사잖아. 그러면 얘는 how 써야 돼, what 써야 돼? What? 그렇죠. 그러면 what a, what a 혁명, great singer 이렇게 가는 거죠. 봐, really 빼고 부사 남았네. how형 주동이 how 형용사 또는 부사 주어 동사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면 된다? how fast. 남은 게 하나밖에 없는 거. 일단 how 쓴다고 생각하면 돼. wonderful present 혁명이죠. 그러면 뭐 쓴다고? What a wonderful present 쓰면 된다고. very 빼면 slow 형용사 하나 남네요. 뭐 써준다고? How slow 하고 앞에 주어동사 남은 거 뒤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부터 민찬이부터 한번 해볼까? 찬태 승해. 네? 저 잠만 It is. 그렇지. 정말 자꾸 나는 나와 있잖아, 태경아. 그러면 그 고양이는 이다. 이것만 나오면 되는 거죠. The cat is. 눈이 나쁘면 앞으로 오세요. 넌 앞에 앉아. 6월 맞아요. 승현아, 좋았는데 candies가 복수잖아. 그래서 지금 어가 없는 거 보이지? 그래서 they are. 요게 정답이 돼야 돼요.
그러면 1번을 승현이가 해보자. 1번 승현이 해보고 2번 민찬이 해보자. 1, 2번. What a education it is. 그렇지. 승현이? 야, 승현아, 네? 주어, 동사잖아. 네. 그러면 베리 빼고 형용사 하나 남잖아. 네. How, 형, 주동이라니까. 그러면 how pretty your daughter is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네. 승현이 5번에 1번, 해골. 승현이 1번, 태경이 2번. 이게 어울리는 장소 찾으라고. Do not talk loudly. Do not touch the statue. Statue 조각상. No feeding. Feed 밥 주는 거죠. Theater 극장. 5번. 맞아. Animal 나오면 사실은 5번 말고는 없다, 그지? 4번. 아, 그렇지. 뮤지엄에 조각상이나 그림들 있는 거지, 그지? 근데 태경이 풀었으니까 또 승현인데? 하하하! 승해, 찬. How lovely the babies? How 형 왔잖아. 그럼 남은 거 뭐야? 그렇지. 주어, 동사. 오, 굿. 그 시계는 정말 좋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지. 잘하는데? 안내문을 보래. 그리고 ABC 들어갈 말 찾으래. 1번이 태경이, 2번이 승현이. 도서관이고 이거는 공원. 어. 잠깐만 조금 내려줄게. 근데 디드인 거 보니까 나가리 아니에요? 맨 앞에 디드가 올 리가 없잖아. 4번? Be quiet. ING니까 no drinking. 오. 리터링, 쓰레기 버리는 거. 2번? 2번 맞아요. 굿. 굿, 굿. 잘하네. 금방 하겠다. 혜인이가 1번, 찬이 2번. 틀린 거예요? 아, 틀린 거. 몇 장 남았어요? 몇 장 안 남았어. 그 생각으로 하다 보면 끝이 납니다. 나 고민할 게 별로 없는데. 3번. 그렇지. 필기 좀 해야겠어. 아, 이거 써도 돼? 응. 새로운 거. 4번. How hard my friend studies 맞잖아. 이거 5번이죠. 그것이잖아. 근데 이건 네가 만든다고 했으니까 틀렸지. 이건 봐봐. 아, 그거 너무 어리석은 실수야. 이거는 어리석은 실수야. 근데 이건 뭐야? 네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틀린 거예요. 찬이 3번 감탄문으로 바꾸래. 쉽다. What? 오답. Is. 오답. It was. 모음 때문에 on.
불난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선생님 소화기로 꺼줄 테니까 괜찮습니다. 자, what 다음에 what으로 그냥 what is this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또는 무슨 과목 이렇게 what 다음에 명사 붙여서 해도 돼요. What subject do you like? 무슨 과목 너 좋아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일, 날짜, 시각, 종류 물어볼 때 What day? 무슨 요일? What date? 며칠? What time? 몇 시? What kind? 무슨 종류? 이렇게 what 다음에 명사 붙일 수 있고요. Who는 누구? 물어보는 거고 Who's는 뭐야? 누구의 아이디어니? Who's는 얘들아 누구의 것도 된다? 누구의 것이니? 이 가방은 또 가능하죠. 그 다음, which는 둘 중에 어느 쪽? Which is your hat? 어느 것이 네 모자야? White one이냐? Red one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when, where, why 아시죠? 언제, 어디서, 왜, how, 어떻게. 그 다음에 너희 어머니 어떠시니? How, 어떤 이라고 물을 때 How are you doing? 너 뭐 잘 지내고 있니? 어떻게 지내고 있니? How's the weather? 날씨 어떤?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요 표현은 조금 외워두세요. How do you like? 뭐 맛이 어때? 의견 물어보는 거야. How do you like? 어떻게 좋아해? 라고 묻는 표현이 아니라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How do you like? 어때? How do you like your new school bag? 네 새 가방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요 표현 다 아시죠? How old? 얼마나 늙었니? How tall? 얼마나 크니? How many? 몇 개니? How much? 양이 얼마니? How much는 금액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How long? 길이가 얼마나 되니? How long? 기간이 얼마나 되니? How far? 얼마나 머니? How often? 얼마나 자주 하니? 이런 게 how 다음에다 형용사 붙일 수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얘네는 니네가 다 아는 문제야. 봐봐. 파란 책이랑 초록색 책 중에 뭐가 네 건지 물어보는 거다. 둘 중에 어느 거. 두 개 중에 물어보는 거니까 위치. 자, 그들이 보고 있대. 야구 게임을. 그러면 뭘 보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겠죠? 지난주 수요일이었대. When? 나 집에 갔대. 버스 타고 갔대. 그러면 어떻게 갔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나 시험 통과했대. 그럼 너 왜 행복하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갔대. 루카스랑 함께 갔대. 그러면 누구랑 Did you go with? 갔니? 나는 영국 맨체스터 출신이래. 그럼 어디 출신이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아는 문제예요. 아는 문제. 그러면 아 여기도 너무 쉬워. He's my uncle. 뭐겠니? Who 오랫동안 어저께 공부했대. 왜 피곤해? 라는 거겠죠. Student 셀 수 있네? How many? 나 library 가고 있대. Where? Spring? Fall? 그렇지. 지난 주말? When? 여기도 쉽죠? 무엇을 케이트가 했니? 어젯밤에. 그러면 she라고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케이트는 she니까. 이겠죠? 그녀는 공부했어. 정말 열심히. 어떤 색깔을 원하니? 블루나 그레이 중에 선택하겠네? 그레이겠죠? 누가 깼니? 창문을. 제이크가 했다. 무엇을 너가 하고 있었니? 진행형으로 물어봤네. 그러면 대답도 진행형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너 그거 얻었어? 어디서 얻었어? 나 샀어. ABC 스토어에서 샀어. 그녀는 어떻게 패스했니? 시험을. 잠깐만. 이게 G가 되면 안 되는데. 이게 공부 열심히 한 건데. 그러면 이게 얘인가 보다. 어젯밤에 케이트 뭐 했냐? 업데이트 했다. 이게 인가 보네. 아, 이게 쥔가 보네. 베이비 왜 울고 있었어? 배고프셨겠죠? 그죠? 언제 그가 보통 have dinner? 저녁 먹어. 7시. 쉽죠? 오케이. 찬. 마지막. 태. 생해.
때. 왜냐? 언제? 왜냐면 last month가 보이더라고. 언제 시작했어? 영어 배우는 거? 나 지난달에 영어 배우는 거 시작했어. Where is? 아, 승현이 오다. 혜인이 마저 불러봐. 비동사 ing로 물어봤지. 그러면 너도 비동사 ing로 대답해야 돼. 승현아, 이거 왜 틀렸냐면 거기 도착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걸려라는 거잖아. 얼마나 걸리니? How long? 그러면 그것은 걸린다. It takes. 걸린다라는 표현 여기 나와 있죠? take라고? Where? 오답. Going. 두 개 깔래? 천천히요. 어. 너 왜 없냐? 선생님이 바퀴벌레가 없어서요? 나 아직 많이 남아서 한 18개. 우와. 일단 태승이고 그 다음에 여기 찬이 차례. 아 너도 틀렸구나. 그럼 아직 멀었네. 오 굿. 태경아 히스토리 올 사이언스. 역사 또는 과학 둘 중에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뭘 해야 될까? 저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물어보는 건 위치. 그러면 얘네가 지금 뭘로 물어봤어? Is going to 보여요? 그러면 얘도 is going to로 대답하는 거야. 맞아. Why didn't you do? 왜 안 했니? 수학 숙제. 이런 말이야. 까먹었어. 태경! 네? 5번 해골! 해골 바가지! 맞출 수 있어! 맞힙시다. 어, 기네. 찬아! 않아, 이거? 6번에 1번. 딱 나온 것 같은데?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아! 아니야? 좀 삐리한 게 하나 있어요. 아, 좀 많이 삐리한데? 아하, 삐리예요. 1번은 아니고 X 1번 아니니까. 이거 틀리면 어떻게 돼요? 어휴, 괜찮습니다. 틀려도 돼요. 근데 이거 맞출 수 있어? 응. 잔잔히 봐. 진짜 삐리한 게 아닌데. 엄청 이상한 how 인가? How? 응? You? 오답. 아, how did? 오답. How many? How many다, how many? How many books did you buy? 책 몇 권 샀냐? 이런 말이죠. 아무것도 안 샀다. 해결이 어디 손톱 없어요? 근데 맞출 수 있어. 태경이 벌레를 안 잡아가지고 요즘에 겨울이라 벌레가 없어. 왜냐고 물어봤는데 이라고 대답했잖아. 이거 보자마자 삐리해야 돼요. 오케이. 찬아 2번 해보자. 찬 2 잠깐만. 이찬 3태 4승 가능한. Why
주어 나와야 되나?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컴투스쿨인가? 컴투스쿨 유티브인가? 오답 Why didn't you come to school? 그 What is your name을 한번 잘 생각해봐. 동사 나오잖아. 의문사 다음 동사 주어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여자 What is your 뭐가 What is 그거 안 나와 있어 여기. 아니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라고. 의문사 순서를. 의문사 동사 주어지. 의문사나 의문사 다음에 바로 비동사 나오거나 의문사 다음에 do, does, did 나와야지.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 때 do, does, did 다음 주어 동사잖아. 태경 Where does your uncle good uncle live? 승현 4번 오다 when does 다음에 주어 나와야 된다니까. The basketball game이 주어. 그 다음 동사. 이게 주어 basketball game이 시작한다 주어 동사인데 의문문 do does did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5번이 찬이 6번이 승현이 what does 알지 What does? 아, 또 가지 마. What does he? She? 무슨 얘기일까요? 응. 고장 내지 말아 줘, 제발. 유수열이랑 누가 붙어있는 거예요? 어, 붙어있는 거예요. After dinner, usually do. 오답, usually do after dinner. 아니, 주어 다음 동사 좀 써주라. 승! 응? 6번. 어, 그 위치. 응. 그 flavor. 1번 마지막. 백골 바가지. 응, 백골 바가지. 혜인이가 2번? 잠깐 기다려봐. 앱센트는 결석한이에요. 그러면 5번인데 아닌가? 왜? 너는 결석을 그럼 3번, 5번 중에 하나겠네. 맞네. 오, 그래서 3번, 5번 중에 하나. 스펠은 철자를 쓰다예요. 저기서 how가 어떻게죠? 어떻게? 뭐 그렇겠죠. 어떻게 너의 아니 너의 이름 철자는 무엇이니? 와신 됐죠? 와이 와 철자인데 선생님 이거 하고 기회 있죠? 네 드릴게요. 선천 써서 하나 풀거나 틀리고 두 개 깎거나. 일단 저 3번, 5번 중요한 게 있죠? 네. What do you spell your name? How do you... 어, 혜인이 A번 틀릴 것 같은데. 이거 맞춰요, 3초 이거
같은데요. 오답입니다. 3번입니다. 어떻게 네 이름에 철자를 쓰니? 이란 말이죠. 너의 철자 무엇이니 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do you spell 철자를 쓰니 너의 이름에 이런. 하우밖에 안 됩니다. How do you spell? 어떻게 철자 써?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철자 써가 아니야. 무엇을 쓰는지는 나와 있잖아. 네 이름에 철자를 쓰는 거지. 네 이름에 철자 어떻게 써가 돼야 돼. 어떻게 써. 기회 드릴게요. 차나 어쨌거나 A번 네 문제야. 언제 자러 갔어? When did you go to bed? 일단 what did you는 맞는 것 같고요. What did you? 'Before'? What did you do? 너 뭐 했어? Before going to bed. 자러 가기 전에. 이거 두 문제 다 어려웠어요. 디드 무엇을 했니는 쓸 수 있었을 텐데. 디드가 동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 디드는 그냥 의문문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 넣어 준 애야. 얘는 동사가 아니야. 알겠지? 부가 의문문 기억나죠? 앞에 is 쓰면은 isn't 쓰는 거. 그렇지 않니 하던 거. 그다음에 여기 반드시 인칭 대명사 써 주던 거. was면 wasn't, were면 weren't. got이면 얘들아 일반 동사는 do, does, did로 바꿔줘야 되죠? 얘 과거니까 did. 그래서 didn't he? will은 want 쓰면 되죠. want는 will 쓰면 되고. 일반 동사만 조심하면 돼. 부정문일 땐 간단해. doesn't 그냥 does로 바꿔주니까. 근데 일반 동사 긍정문일 때는 do, does, did 중에 하나로 바꿔줘야 돼. 그것 좀 기억해줘. 명령문은 will you, 제안문은 shall we. 명령문은 will you, 제안문은 shall we. 야, 그래서 야, 걔 파티 안 왔지, 맞지? 했는데 왔으면 yes, 아니면 no예요. 알겠죠? 명령문은 will you, 제안문은 shall we. are이네, aren't. wasn't네, was. don't네, do. 되죠? slept, sleep의 과거형, did죠. 그러면 didn't. or, aren't, can't, can. 명령문, will you. 동사 원형인 거 보면 명령문. 됐죠? 찬에게 기회를 줘야 하죠?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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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됐죠? 한 개는 그거죠. 그 다음에 혜인이 마지막 틀린 거. 기회 원래 세 개죠. 네. 잠시만요. We, aren't. 오답, aren't they. They. 기회 달라며. 50개인데? 이제? 근데 아직 별로 치고 싶은 게 제가 없어서 좀 미룰게요. 아직 7만 원대가 없어서. 찬찬 두 개 더 줘볼게. 이거 다 맞춰봐. 아니 더 주잖아. 더 준트 이신디? 뭐 하시는 거예요? 혜인이 8번 마지막. 뭐야? 찬찬찬찬찬 찬찬찬찬 해 찬찬해.
오답 대열은 되었습니다. 4번은 네 순서 틀린 거. 요 두 개는 제가 할게요. want니까 will he, will이니까 want, you and I, we. 아, 4번도 틀리는 거 아니야? 저요? 너무 8번이다. 8번 빨리 해. let's잖아. 맞아. 네, 이걸. 오답. Let's는 shall we. 두 개 까면 괜찮아. 아, 기회 드릴게요. 아, 기회 좋아하시니까. 네. 헤헤헤. 발이 고쳤어요. 태승. 해. 찬. 바르게 고치는 거. 누가 대답했어? 어, 너 먼저 해도 돼. 잠시만요. 너 먼저 해도 돼. 응. It? 응. Will you? Aren't you? 오. 맞아요? 응. Aren't you? 태경아, 8번도. 승현이 9번. Were you? 아까 틀렸던 문제지? 야, are not이잖아. 아, 너 예지, 예구나. 어, 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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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Sorry, sorry. 놀래라. 응. 말 좀 해줄래요? 맞아. 하나 남았다, 태경아. 야, 지미, 미나, 누가 봐도 데이 아니냐? 내가 포함돼 있어야 we 나도 너도 포함 안 돼 있으면 그들 태, 해, 찬, 태 맞아 잘하네 일단 이거 배열하고 여기 부가입문 쓰면 돼. 배열하고. 응, 배열 먼저 끝내고. 맞아. This Saturday. 부가의문문은? 생각해. 이렇게 진정할 수 있어. 귀엽잖아.
생각해야지 생각해야지 그지 생각해야지 저 아저씨가 진짜 야 이즈 없어? 진짜? Then. Was it there? 맞네? 아. 제일 4번도 있잖아. You. 응. And I. 응. Can. 응. Do. 응. Do. Do. Can do. Can do. 그다음 뭐 쓸까? 아이 좀 무슨 소리? A great job. 아 따로 있는 거예요? 응. 어, great job 이렇게 돼야 되지. 어? 아니 자주 이안 Can't we? 어? 왜요? 해골이. 벌레 안 잡았어. 태경 해골 하고 2번은 태경이 틀려서 해야 된디. 다른 문제는 모두 그런 거지. 저 해골 빠졌어. 다른 문제는 모두 그런 거지. 태경아 A 맞아 아니야? 맞아요. 아니구나. Haven't 쓸 수 있어? 아 없구나. 없죠 없죠. 아니 뭐 현재 완료에서는 쓸 수 있긴 한데 이건 현재 완료 문장이 아니니까. 현재 완료는 아니야 쓸 수가 없구나. 이거는 일반 동사 두로 봐야 되는 거니까. 한번 봐줬다. 자 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엄청 삐리한 거 좀 빼다 보면은 나올걸? 좀 빼고. 어. 그러면 A 일단 빼야 되지. 네. 그러면 A 일단 삐리한 거 빼. 그다음 또 삐리한 거 하나 찾아봐. 진짜 개 틀린 거. 개 틀린 거. 어. 아니 이걸 동사를 저딴 걸 썼다고 하는 거. 삐리한 거 찾아봐. D. 그 D 완전 나가리지. 월인데 don't 썼잖아. 그럼 D 빼봐. 그럼 답 나오죠. 어 이거 해봐. 이거 일단 문장 배열해서 완성하고 그다음 부가 입문 쓰는 거. 어. Delicious. 맞아. 현재 갈게요. You want to eat it. 이거 do니까 don't you? 됐죠? 아니 오늘 왜 세 개나 돼가지고 씨.
승현이 4, 민찬이 1. 자연스럽지 않은 거 그러면 돼. 자연스럽지 않은 거. 오, 굿. 혜인아 일단 1, 2, 3 보고 있어. 아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은 거. 응, 자연스럽지 않은 거. 아 맞네. 오케이 해놓고 I'm very busy라고 했네. 오케이. 자연스럽지 않은 거. 혜인이가 5번. 그 사람 누구야? 찬이 아니야? 근데 5번 문제 그거 6번 태경이 어 6번 너야? 어 6번 너야. What? 아 잠시만요. What is in? 어 what이요 what? 맞아. 어떤 색을 더 좋아해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노란색이야 라고 했으니까 얘도 안되겠다 그지? 즐겨라 고맙다. 정말 건물 정말 크다. 어 진짜 그렇네. 저기 있지? 어 블루셔츠 입고 있어. 너 콘서트 나랑 같이 갈 수 있어 맞지? 어 갈 수 있어. 어 태경아 1, 2, 3, 4는 다 봤어? 승현아 3번 하면 돼. 이상한 거 찾으면 되지. 이상한 거. 응 어, 왜 앵그리 하니? 시험 통과 못해서 맞아. 이거 3번이에요. 얼마나 자주 도서관에 가니라고 했는데 30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렸지. How often? 얼마나 자주? 태경이 10? 승현이까지 했으니까 7번 혜인이 찬이 8번 알맞지 않은 거다. 알맞지 않은 거 해찬은 태경이는 맞는 거. 워크북 목요일에 매겨줄게. 네. 저 네. 밑에 거 안 보이는데. 몇 번? H-O-U. Hour,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응. 1, 2, 3, 4에는 없어? 아, 1, 2, 3에는 없어? 네. 잠깐만, 내려볼게. 3번. 누가 3번이야? 세경이? 일단 what 고른 거 잘했는데 언제 할 거니는 한 시간 동안이 아니죠. 얼마나 오래 할 거니. How long이 돼야지. 2번. 4번? 5번 없어요. 5번. 예 4번 맞아요. 왜냐고 했는데 2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 5번. 태경 11번 해골. 또 해골. 오늘 해골 많이 뜨네요.
죽은 자들의 학원이야 뭐야? 야, 대략. 태경아, 응. 이번엔 자연스러운 거 찾는 거네? 맞아요. 어떻게 만났어니까 3시쯤 틀렸죠. 태승해까지 한 바퀴만 더 돌고 마칠게요. 나머지는 목요일에 끝낼게요. 몇번 고민하는데? 1번이랑 3번이랑 어. 좀 많은데? 4번이랑 그럼 5번도 고민한다는 거 아니야? 1번은 틀렸어. 왜냐면 디드가 과거잖아. 근데 넥스트 위크는 다음 주잖아. 그래서 1번은 아니야. 줄여줬지? 아 시끄러 찍찍이. 줄게. 5 4 3 3번. 3번이죠. 누구랑 같이 사니?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가 되는 거죠. 4번은 너 어느 나라 출신이야? 했으니까 틀렸죠. 승현아 12번 줘 맞아. 태경이 9번. 아니다. 네가 9번하고 끝내자. 끝내요. 어. 그럼 다음 건 어떻게 해요? 줄게. 다음 거는. 뭐 맞는 거야? 어. 그만 쉬운데? 쓰리? 응. 승현이만 맞추면 되네. 빨리 말해. 아 잠시만요. 3번이요. 오답. 나도 해보니까 don't you. 아, 3번은 어가 빠졌잖아. What a good grade I got. 저 어를 못 봤어. 수고해요.